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로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미국 바퀴벌레, 대양 바퀴벌레를 준비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저번에 제가 촬영을 하다가 탈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제가 큰 사이즈를 원했기 때문에 수컷들만 데려왔기 때문에 번식은 절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무튼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튼 오늘은 제가 사막이나 불개미나 뭐 다양한 생물들에게 오늘 먹이를 먹여 볼 건데, 이 큰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도 보일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해 볼게요. 짜잔. 자 여러분들, 바로 여기 안에 있습니다. 특식은 우와. 자 지금 안에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성충 수컷 열 써 있고요. 성충 수컷 와 20마리 왔고, 약충이라고 하네. 미국 약충 열. 와 이렇게 해서 30마리가 왔는데, 사실 약충은 한번 키워볼 거고 얘네들은 먹이를 쓸 예정입니다. 아 무섭다. 열면 또 망하는데. 암컷은 없어요. 자, 살짝만 보자면, 우와 진짜 크다. 어우 건강하게 왔네. 건강하게 왔어. 얘네가 지금 날개가 있어요. 실제로 날르거든요. 잘 꺼내야 됩니다 얘네. 자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한 마리만 꺼내볼게요. 근데 이게 한 마리만 꺼내기가 참 힘들어요. 진짜. 와 맞네. 아 부을 수도 없고. 오씨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짜짜. 자 잡았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 어? 아니 이거 암컷 같은데? 암컷이네. 와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들 지금 꺼내자마자, 이게 바퀴벌레 알이거든요. 알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었어요. 와 나 이거 안 열래요. 와 우선은 이 미국 바퀴벌레는 한국에서 가장 큰 바퀴벌레로 악명이 높죠. 여기 보면은 다리까지 보이시나요? 자 오늘 소개할 아이는 저번에 채집해왔던 왕사마귀입니다. 완전 잘 먹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미국 바퀴벌레를 한번 사마귀한테 줘보려고. 오 뭐야? 오 죽이도 전에 먹었네. 와 잠깐만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야 너 놓치면 안 된다. 오 나 놓치면 나 여기 방역 업체 불러야 되거든. 와 주자마자 방금 한 마리 잡았는데, 해외 영상 보면은 이렇게 바퀴벌레를 계속 먹는 걸 찍어서 사라지는 그런 타임레스를 하더라고요. 사마귀가 배고팠나 봐요. 지금 배가 지금 어느 정도 빵빵하긴 한데, 지금 1초 컷입니다. 1초 컷. 우선은 왕 사마귀 씨가 바선생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왕사마귀는 여러분들 매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강하고, 그 장수말벌 아시죠? 그 장수말벌도 선제 공격하면 웬만해서는 사마귀가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마귀는 육식곤충 중에서, 풀벌레 중에서 강력합니다. 물론 엎어치기에서 장수말벌이 이기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왕사마귀 씨가 더 잘 찍어달라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자세를 잡아주네요. 아마 바퀴벌레가 죽기 직전에 저 알집을 떨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바퀴벌레도 생존 본능이 있어서 죽기 직전에는 알을 많이 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마귀가 배가 엄청 빵빵해졌어요. 와, 다 먹었습니다. 홍해충 바퀴벌레. 지금 배불러서인지 이제 좀 천천히 먹네요. 잘 먹었구나. 무튼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얘가 톡톡하게도 자기가 죽기 직전에 바퀴벌레가 이제 난엽이라고 하죠. 이 알주머니를 지금 떨궜는데 굉장히 콩팥처럼 생겼죠. 네, 이게 바퀴벌레의 알집입니다. 굉장히 좀 딱딱하고요. 나중에 여기서 수십 마리, 40에서 한 60, 70마리까지도 부화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만 있어도 다시 번식을 합니다. 이 사마귀가 깔끔하게 먹지는 않고 지금 보면 뭐 날개라든지 더듬이, 다리, 이 알집 다 떨구고 먹었는데도 굉장히 배가 많이 불렀어요. 그만큼 큰 거죠. 암컷이 좀 더 작아요. 수컷이 더 큰데 무튼 지금 거의 30분째 바선생을 먹어 해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퀴벌레 여러분들 만약에 때려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변에 바퀴벌레 체액이 묻어 있잖아요. 이 체액이 다른 바퀴벌레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를 잡았을 때는 잘 이렇게 닦아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바퀴벌레 알도 한번 잘라 볼게요. 먹이로 쓸 거긴 한데. 자, 그리고 나서 수컷입니다. 수컷. 우와, 얘가 진짜 커요. 제 손가락 크기랑 대충 비교 되시나요? 이번에는 한번 잡아볼게요, 수컷을. 엄청 빨라요. 이게 마음처럼 안 돼. 잡았어. 잡았어. 정말 크죠? 이번에 이 바퀴벌레를 이번에 불개미, 바로 제가 키우는 불개미 군단에게 줘보도록 할게요. 이제 바퀴벌레가 굉장히 고단백이래요. 그래서 먹이를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먹이가 왔는데 한번 잘 먹어보렴. 따따따따따따따. 얘 난리 났다. 이제 친구들 데려오겠지? 자, 우선은 바퀴벌레 넣었는데 바로 이렇게 제압이 된다고? 불개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개미들 지금 난리 났어요. 자, 물론 이제 페로몬을 뿌리러 이렇게 가는 애가, 여기 한 마리 있네요. 한 마리가 진짜 열심히 가네. 자, 지금 나오는 애가 페로몬을 뿌려야 되는데 지금 뿌리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야, 페로몬 뿌려야지. 그러면 다른 애들이 이제 알고 이제 지원군이 막 가거든요. 지원 요청 안 했어 방금. 여기 안에 있는 병력으로만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빠르게 제압이 됐네. 자, 그럼 한 마리 더. 왜냐면 병력들이 너무 잘 잡아. 어려웠어. 얘네 수컷입니다, 참고로. 한 마리 맞고니까. 야야야야. 얘 흥분했어. 하나, 둘, 셋.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이번에는 여기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넣었습니다. 자, 바퀴벌레의 특징은 재빠르다. 굉장히 재빠릅니다. 근데 아무리 재빨라도 불개미 치아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개미 몇 마리가 물기 시작하면 이렇게 털어내기 시작하거든요. 바퀴벌레가 가시가 있어서 보통 본능적으로 다리를 이제 물어뜯게 되면은 털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가시들을 쓰는데 불개미들은 빠릅니다. 그리고 페로몬을 뿜으면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가 달라붙으면 제압이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여기 첫 번째 넣었던 바퀴벌레는 아직 신경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이제 산을 내뿜고 상처를 내고 어느 정도 공격을 하면서 데미지를 입힐 겁니다. 자, 개미들이 굉장히 분주해졌습니다. 갑자기 페로몬을 뿜었나봐요. 와, 여기 지금 풀무치 날개도 있고요. 힘이 대단하네요. 바퀴벌레는 한 달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도 살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죠. 이렇게 한번 사냥하면은 병력이 한 몇 마리 정도는 아마 희생을 감수하고 사냥을 하면은 수십 마리의 일개미가 태어날 정도의 고열량에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와, 지금 보면은 더듬이 물고 다리 물고 막 하는데 바퀴벌레도 장난이 아니네. 지금 투입한 지 거의 2분에서 3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더듬이 양쪽에 한 마리씩 매달려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진짜 치열합니다. 더듬이를 이렇게 무니까 넘어지네요. 그리고 여러 마리가 모여서 공격을 합니다. 역시 이렇게 협동심이 확실히 있고 혼자서는 절대 사냥 못할 텐데 서로 간에 이제 의사소통해서 공격을 일제히 하니까 이렇게 큰 바퀴벌레도 쓰러지네요. 자, 투입 10분 후입니다. 와, 완벽지요. 아직도 고군 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강력하네요, 바퀴벌레. 되게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불개미들이 절단 능력이 조금 좋지는 못해가지고 잘나서 잘 못 쓸 수 있지. 보이시나요? 좀 든든한 그 불개미 중에서 좀 큼지막한 아이들이 나와서 사냥에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네요, 사냥을. 자, 이번에는 소코토라 블루바분 애들에게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타란툴라 72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지금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거미줄이 엄청 많이 나있죠. 구멍도 이곳저곳에 나있고 아직 좀 작은 개체들이어서 거미줄이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는. 근데 여기 잘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뒤에 다리 같은 게 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바퀴벌레 사냥할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도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런 곳에 되게 막 숨어 있고 애들이 또 사회성이 있어서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다, 타란툴라끼리. 되게 특이하게도. 여기에다가 바퀴벌레를 여러 마리 한번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잡지 않고 그냥 털어 넣을게요. 자,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마리가 있는데 저거 좀 더 볼까? 심장 막 좀 뛴다. 자, 털어 넣었습니다. 지금 한 대여섯 마리가 들어갔는데 1, 2, 3, 4, 5, 6, 7, 8. 뭐야, 왜 이렇게 많아. 8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타란툴라가 튀어나올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 바퀴벌레는 해외에서 먹이 바퀴벌레로 많이 사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반려 바퀴벌레라고 이제 또 애완바퀴로도 많이 기르기도 하거든요. 오, 여기 지금 타란툴라 나왔죠. 한 마리 나왔죠.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마리가 여기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바퀴벌레가 커서 타란툴라가 사냥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 스코토라 아일랜드 블루바보는 정말 이쁜 곳에 살아가는 친구예요. 여기도 튀어나왔어요, 갑자기. 바퀴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우선 여러 군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일 유력한 애를 한번 유도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내려봅시다. 유도를 해서 가게끔 합시다. 오오오오오, 사냥했다. 오, 이야,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성공했어요. 이야, 우선 한 마리 성공. 오오오. 와, 사냥 성공. 오, 하네요. 근데 여기 왼쪽에 한 마리 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잘 안 보이시죠? 다리. 조금 있으면 얘도 나올 거예요. 제 임무는 바퀴벌레가 탈출 못하게 타란툴라들이 먹게끔 잘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바퀴벌레를 먹이곤충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미국 바퀴벌레를 제가 얻어다가 먹이는 겁니다. 와, 이거 보다 보니 시끄럽네, 진짜. 다행이다, 안 날라서. 오, 걸렸죠, 걸렸죠. 오, 야야야. 자, 여기 한 마리가 있어, 얘들아. 와, 타란툴라 그냥 거미줄을, 와, 그냥 찍고 나와버리네요. 얘가 놀라가지고 거미줄에 걸렸었거든요, 스스로. 뚫고 나왔어요. 바퀴벌레가 병이충인 이유는 진짜 이것저것 다 먹고 다른 곳에 이제 먹이를 먹을 때 또 먹던 걸 토해내고 해가지고 병을 옮긴다고 해서 병이충이거든요. 생명력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와, 오, 뚫고 나와서 타란툴라 안에 있었거든요. 와, 저 안에 있었는데 탈출하네. 힘이 좋아가지고. 야, 또 이런 거. 아, 망했다. 아니, 어떻게 나온 거야?